하기 위해서 임신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하려고 의사된 사람들도 없고. 낙태죄가 과연 그럼 진짜 낙태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냐고요. 예.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정부 법은 여성도 태아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 낙태를 형벌로 처벌하면서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제하는 것. 이 부분은 사실 없어져야 된다는 것에 주안점을 가지셔야 된다.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를 보면 낙태죄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처벌하자거나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법을 만들라는 거입니다. 지난 10월 낙태죄에 관련된 정부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에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요구했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낙태죄가 없어져야 한다는 쪽 그리고 존속돼야 한다는 쪽 모두 정부 안에 대해서 불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국민의청원 낙태죄 관련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이시고요. 낙태죄 전면 폐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한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 특별위원회 간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존에는 이제 모자보건법에 정한 5가지 허용 요건 안에서만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했다면 개정하는 모자보건법에 관련 내용 삭제하고 형법에 새로운 허용 요건을 넣었습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14주부터 24주까지는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간 이제 수술로만 이루어져 왔던 낙태 행위가 약물 등을 통해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태아의 생명을 불합리한 낙태죄 규정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방법으로 국가적인 역할을 좀 바로 잡으면서 줄여보고 막아보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요. 그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이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정부의 이번에 입법안은 오히려 이제 형법에 낙태죄를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낙태죄를 오히려 영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정부안의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논란 끝에 만들어졌는데 법이 만들어지면 낙태가 일어나는 건 의료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안대로 법이 확정이 될 때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낙태법 개정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릴 수 있는 애는 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은 안전한 의료 시스템 내에서 충분한 권리를 보장을 받으면서 낙태할 수 있게 그렇게 될 것을 기대했는데 사실 지금 정부 법은 여성도 태아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법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정부가 좀 더 낙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책임 의지를 분명히 담아서 법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20주로 주장하고 계시는 어떤 이유는 무엇인지요? 아기가 이제 10주까지 모든 장기가 만들어집니다. 뭐 손가락, 발가락까지 제 사진도 가져왔는데 10주, 그러니까 정말 제가 법을 만드시는 정부와 우리 저기 국회의원분들이나 그 정부 당국자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낙태를 숫자나 글자로 보지 마시고 현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주라 그러면 아기의 모든 장기가 다 발달이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성장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게 작지만 우리랑 똑같은 정말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있는 아기고 임신 10주 이후가 되면 살릴 수도 있는데 충분한 상담과 뭐 그 절차를 통해 살릴 수 있는 많은 애들이 희생될 수 있는 그 위험한 주스로 보는 게 산부인과에서 10주입니다. 물론 10주가 넘어가면 애기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뭐 출혈도 많을 수가 있고 여성의 건강에도 물론 위험하지만 특히 안타까운 애들을 살리고자 하는 게 정부의 입법 취지에 담기려면 14주가 아니라 10주 미만으로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보사연 통계 2018년도에 발표된 보사연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낙태하는 여성들이 임신을 진단받는 95%가 10주 미만입니다. 그리고 평균 낙태 주수도 6.4주, 6.6주 4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10주 이후가 되면은 뭐 낙태 10%도 안 되고 14주 이후는 사실 1%입니다. 그냥 95.3%가 12주 미만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14주부터 25주까지 상담 절차를 통해서 뭐 하루의 숙려 기간으로서 하겠다 그렇다면 99%의 낙태 위기에 몰린 여성과 태아들을 그냥 방치하겠다는 얘기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해서 낙태를 뭐 장려한다거나 그렇죠. 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형벌이라는 국가 최후의 강제력 수단을 여성에게 강제함으로써 출산을 강요하게 되는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럼 주수 제한이라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박사님께서는 정확한 어떤 주수 진단이나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전문가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를 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데 제가 본 많은 자료는 오히려 이 임신 주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수 제한이라는 것이 형벌이 갖춰야 될 명확성의 원칙. 구체성의 원칙 이런 부분에 오히려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고요. 또 성폭력 피해자나 이런 경우는 지금도 이제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돼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나 미성년자 이런 취약한 계층의 경우에는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가 대체적으로 늦은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 대상 조사 대상 숫자가 좀 적긴 적지만.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성폭력 피해자 임신 중지 실태를 조사한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12주를 넘어서 임신을 중지한 경우가 17.4%에 불과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한 71.9%가 12주가 넘어서야 임신을 중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고 또 의사에게 접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칫 박사님 말씀대로 10주다 이렇게 딱 끊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취약한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계층들에게는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길을 막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그 여성과 태아의 둘의 싸움으로 보는 그동안의 시각이 이 문제를 더욱이 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도 낙태하기 위해서 임신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하려고 의사된 사람들도 없고 결국은 임신한 여성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국가의 그런 정책 의지가 담기는 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주부터 22주 미만은 정부가 지원하는 상담 절차를 받아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되는 경우는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서 낙태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낙태를 다 금지하자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도울지를 찾아가자는 거죠. 미성년자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이라든지 또는 성폭력에 의해서 임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취약한 분들의 어떤 임신 중지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10주다, 뭐 몇 주다 이렇게 자르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다. 낙태의 허용 사유가 넓은 나라들이 거기에 비례해서 낙태율이 올라가느냐 꼭 그렇진 않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낙태의 허용 요건이 많아지면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것도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어떤 제도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저희도 여성을 처벌하자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은 낙태 문제에서 여성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완비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근데 낙태죄가 그냥 일괄적으로 없어지면 저희는 낙태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동의 낙태. 그리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 이게 지금 현재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또 제가 드리냐면 아까 이제 뭐 낙태죄 허용 요건이 요건이 많아진다고 해서 꼭 낙태가 많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낙태죄 존재가 그러면 지금까지 낙태죄를 줄여 왔냐 이거예요. 네. 낙태로 사실 처벌되는 건수가요. 1년에 0건에서 6건입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낙태가 적게는 17만 건, 많게는 32만 건이라는 연구 자료도 있어요. 낙태죄가 과연 그러면 진짜 낙태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냐고요. 예. 안 그랬다는 거예요. 성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출산에서 임신에 이르기 전부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국가가 제대로 된 어떤 책임을 좀 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박주민 의원께서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 안에서 어떤 방식의 보완, 어떤 방식의 정책적인 측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뭐 많은 의원님들이 뭐 이미 발의된 법안에 담기도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그 성교육 이 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성교육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정도의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교육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임이나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서 남녀 모두 다 공동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육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좀 의무화하면서 좀 양육하기가 좀 더 좋은 그런 환경들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가도 이제 양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게 안 돼서 우리는 낙태할 수밖에 없다 하면 언제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한다는 건 무조건 얘기를 나라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낙태죄 논란과 별개로 살 수 있는 애는 살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도 애를 낙태하겠다고 고민하는 여성들은 국가가 좀 지원을 해서 애를 낳을 수 있게 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지 감수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 정말 또 필요한 게 생명 인지 감수성이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내 생명, 남의 생명, 아이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야말로 제대로 또 법 개정을 해주시기를 국회에 정말 당부드립니다.